골 밑으로 아르과이 밀어놓습니다. 잘 투투샷. 아르과이 스크레이크 상대로 밀어붙여요. 스크레이크 앞에서도 끊기고 그러나 파울이 선언됩니다. 라이언스 리바운 밀어붙입니다. 반칙. 아래까지 그리면 안 되니까. 반칙. 와이 선수가 파울로 선언됩니다. 키비 득점은 리바운드는 6개 잡았습니다. 키비 안 들어갑니다. 수비자 반칙 투샷 선언. 크레이크 선수의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네요. 아, 크레이크 선수 공을 약간 터뜨릴 것 같아요. 움직이 싫어요 지금. 네. 오반칙. 사실 이렇게 여유 있는 경기에서 오반칙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네. 크레이크 선수가 끝까지 열심히 해주네요. 이상민 감독이 마중 나옵니다. 네, 느릿느릿 아주 재밌는 선수예요. 아니 그 전준범 선수랑 유재학 감독의 관계 있잖아요. 네. 이상민 감독과 크랙 선수의 관계도 그거 비슷하게 좀 될 것 같은데요.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렇죠. 큰 실수를 좀 몇 번 해야죠. 네. 되게 이런 경우는 점볼 상황이 되겠죠. 그러네요. 심판분도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.